언벨로 필터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지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브랜드죠. 네, 서브디케이입니다. 서브디케이에서 좀 다양한 사운드를 가진 그런 악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팩탐에서 은총 씨가 또 굉장히 극찬을 했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극찬을 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똑같은 이 악기 사용해서 기타 영상 이미 벌써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서브디케이 이펙터 프로테우스 홀드 필터 V2인데, 이 모델이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은총 씨가 기타리스트 실버건이라는 이름으로 연주해 주신 샘플 연주 영상들을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거 보면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아우 기타를 아주 그냥 또 아주 맛깔나게 잘 그냥. 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면은 와와와와 야 이런 느낌 있죠? 네, 자동 와우가 필터되는 이런 느낌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아르페지에이터 같은 식의 신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엠블로 필터로 내가 칠때 작동되는 오토 와우 같은 맞아요. 느낌에서부터, 네, 아르페지에이터가 다양하게 쪼개지는 그런 패턴까지, 랜덤 패턴까지 좀 쓰실 수가 있는 그런 필터류의 좀 특수한 약간 이펙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베이스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기타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다이나믹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컴프레서나 EQ류에, 그 그죠? 다음에 기본적인 다이나믹류 이외에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류에 기본적인 톤 메이킹을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리버브 딜레이, 그 다음에 가는 게 모듈레이션을 가잖아요. 모듈레이션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이런 필터류인 거죠. 뭐 오토 와우라든가 옥타버라든가 이런 서브디케이처럼 아르페지에이터와 엠블로 필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든가, 옛날에 저희 베이스볼 같은 악기도 기억나시죠? 맞아요, 베이스볼. 네, 그것도 그때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실리트로닉. 네, 지금 이게 25만 7천 원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두 개의 그 엠블로 필터의 개념과 아르페지에이터의 그두 가지의 목적을 25만 원에 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은 비싸진 네, 그 않아요. 두 기능 자체가 아주 상당히 쓸만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4년에 생긴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바로 그런 브랜드죠. 이 프로테우스 말고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델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라는 모델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네, 지금 뭐 녹색 쇼핑 기준으로 뭐 검색을 해보니까 뭐 프로테우스가 저희가 지금 할인 적용된 건 25만 7천원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녹색 창 쇼핑이 프로테우스 오토필터 MK27722 모델이라고 나오네요. 네, 이게 29만원, 그 다음에 스프링 시어리 30만원,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70만원, 네, 오토 와우가 22만원, 모듈레이터 뭐 오버드라이브 뭐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네, 뭐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또 60만 원대까지도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가격대의 이펙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우스는 노브를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이 탭이랑 모드 스위치예요. 이게 스위치를 두 번에서 네번 정도 누르면 탭 템포 랜덤 아르페지에이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를 1초 동안 꾹 누르면 엠빌로 필터 네,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죠. 그 여기서 이제 엠블로 필터랑 그 탭템포 스위치가 뭐가 다른가, 탭템포를 해가지고 밟는 네, 아르페지에이터가 뭐가 다른지 한번 세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아우 아야우 아가가가가 뭐 이런 소리 들리시죠? 모션 패드 같이 그렇게 네, 네. 좀더 극단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르페지에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1, 2, 4 있잖아요. 이게 패턴이, 자, 한 음만 쳐볼게요. 이게 2고, 이렇게 하면 절반으로 줄었죠. 2로 하면 2배, 4로 하면 네, 아, 이거 뭐 이래. 절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르페지에이터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꾹 눌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녹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엠블로프 필터의 개념입니다. 악보 꾹꾹꾹 악꾹악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톤이 막 달라져요. 이게 아까 은총 씨가 쳤던 엠블로프 필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밟으면 꺼지잖아요. 이렇게 엔블럼프 필터인 상태에서 끄면 이렇게 아무 불도 안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블럼프 필터 말고 자 한 번 누르면 요런 느낌의 필터가 되고 탭 템포를 여러 번 눌러주면 반짝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찬찬히 반짝이고 이 탭 템포를 네 번을 눌러주면 발발발발발 거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끄잖아요. 그러면 보이시죠? 지금 내가 이걸 다시 밟으면 어디로 돌아갈지 알 수 있어요. 이미 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원래 모드가 뭐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아까 그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끄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바로 요거 빨간색. 그 다음에 네, 이 상태에서 끄면 아예 안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끈 상태에서도 이걸 조작을 하셔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블럼프 필터 상태죠. 자, 이런 사운드가 나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3번 볼게요. 3번 이게 이제 뎁스인데 엔블럼프 팔로우와 샘플 홀드의 범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거 스타워즈 T 그 스타워즈 그 로봇 소리 나는데. 네, 쳐보겠습니다. 내리면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로우 쪽으로 사운드가 뭉치죠. 그렇군요. 변조의 범위를 설정을 재밌습니다. EQ 값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포인트를 설정을 하는 이 중간에 프리퀀시 모드 역시 로우로 가고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높여놓으면 쫙쫙쫙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 둘 다 밑으로 가면은 이런 어우야. 이거 두 개를 잘 세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재밌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극단적인 양극의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레조넌스 이게 Q 값이에요. 해볼게요. 약간씩 세게 쳐볼까요? 느낌이 오시죠? 세게 쳤을 때 띡짝짝 이런 느낌인데 올리면 네, 저게 뾰족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로우 패스를 하게 되면 지금 밴드 패스인데 로우 패스 하면 이런 식으로 밑단이 살아남게 됩니다. 로우 패스 말 그대로 밑단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스의 기본적인 사운드는 가져가면서 위에다가 필터 사운드를 얹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로우 패스로 해주시면은 네, 이런 특이한 소리들이 나고 있지만 베이스의 기본 톤은 잃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밴드 패스로 하면 다 사라져요 이게. 또 난리 났죠. 여기서도 로우 패스 하면 이런 거 이제 해놓으면은 진짜 발라드 같은 거 할 때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죠. 요새는 결국에는 이런 특이한 사운드들이 주는 어떤 감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앞에 어떻게 분위기를 세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요거 해놓고 그냥 그 랜덤 아르페지에터만 깔아놓는 것만으로 상당히 좋은 분위기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이스로는 이렇게까지 활용이 가능한 네, 아르페지에터와 엠블럼 필터의 사용법과 사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조합이고 퀄리티네요. 네, 좋습니다. 왜 유명한지 알겠네요. 서피케이의 프로테우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가격 25만원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조금 기본 톤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제일
베이스의 최적의 사운드를 뽑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계속 그렇게만 치다 보면 좀 질리죠. 그런 재미가 없을 때 가끔씩 이렇게 과감한 장난을 시도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운드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네. 2101회 아이바이즈 오염 베이스 SR2605. 네. 그때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분한테 드리려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이랑 네, 재밌는 한 줄평이랑 네. 네.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 네, 키스 이분 리처드 기어 타임즈.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네. 이분 기타면은 자주 보이시는 분이다. 아, 그러세요? 네. 오랜만에 귓구멍을 촥 때리고 폭 지르는 베이스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생긴 건 청동기 시대의 무기같이 생겼네요. 한 줄평, 현대판 청동검. 네. 네, 그리고 잽잽이님. 네. 잽잽이님. 오랜만에 왔다고 네 그렇게 남겨주셔서 네 그리고 좋은 리뷰 네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줄평은 이왕 뽑을 거면 대검으로. 네. 아, 예. 다들 칼 얘기를 하고 네. 계시네요. 역시. 네. 잽잽이님. 네. 잽잽이님 오랜만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럼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제 한 줄평은 악기가 그냥 흰색 종이라 그러면 흰 종이의 고급 크레파스. 흰 종이의 고급 크레파스. 네. 알겠습니다. 고급 크레파스로 상당히 또 과감한 스타일의 그런 화풍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기본은 충실하게, 시도는 과감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격대도 되게 좋은데요? 네, 25만원이면은 뭐 웹상에서도 지금 최저가에 가까운 가격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257,000원입니다. 온벨롭이 이 정도면은 네, 점수 몇 대면? 9.0입니다. 네, 8.5입니다. 선택해주셨네요. 엔벨롭 질감이 되게 좋아요. 네. 약간 코멘트 안 하시고 계속 그냥 열심히 치시고만 있어가지고 별 감흥 없나 보다 했는데 네, 굉장히 조용히, 예. 조용히 점수를 높이고 계셨군요. 저는 엔벨롭 뉘앙스에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도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도 아주 퀄리티가 좋고 그래서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쳐보시죠. 자, 엠빌런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이런 특이한 프로테우스의 엠빌로 필터 소리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